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한국경제TV 이상로 육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방송을 8월달부터 지금 약 8, 9, 10 보자 이제 세 달째 접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또 최근에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네이버 TV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우리가 미리 조금을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많이 더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이제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공개방송. 그래서 공개방송이 유튜브와 그리고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공개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 끝나죠. 점심시간 제외하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종목들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기법이나 노하우 그걸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까지 함께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일단 공개방송 할 때가 됐다는 것은 또 이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한국경제TV에서 이기를 모집을 하는데 뭐 앞서서 적정주가 계산기나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 차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이런 설정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이죠. 뭐 지금도 보면 이렇게 이제 단기 고점에서 이런 시그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런 화살표에 대한 설정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뜨죠. 뭐 이런 화살표가 고가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요 키움증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도 요번에 혜택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도 신청하셔가지고 요게 1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어디 갔다 온다고 못했다. 그런 분이 오늘도 한 세 분 정도 전화가 오셨었는데 요번 2기 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게시가 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간혹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것이 뭐랄까요 이제 조금은 우리 무료에 대한 그냥 이런 정보의 바다였다면 점점 갈수록 조금 상업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또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걸 상업화는 상업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자료들도 또 많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 올리는 것도 무료로 우리가 함께 거기에 대한 정보를 또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 이상로가 변했다 뭐 그런 얘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 우리가 함께 지켜나간다면 이런 시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서 많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몇 명인지 지금 못 봤는데 이게 4일 전에는 뭐 3명으로 상당히 뭐 그랬어요.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0.78%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45%, 니케이도 상승했어요. 환율이 이제 1,195원 81전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3분기에 환율 자체 평균 밴드가 지금 1,190원대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수출주들이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예요. 괜찮게 이제 발표가 될 거고, 요번에 오늘도 뉴스 나왔던 것이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근데 거기 그 뉴스가 더 웃겼는 게, 현대차 실적이 좋은데 이유가 뭐냐? 요번에 파업을 안 했다. 이런 이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기사로 적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요런 게 있더라고요. 무파업은 돈. 3분기 현대차 3분기 실적 전망 맑음. 이게 전형적인 낚시성 기사죠. 제가 요거는 잠깐 좀 찍고 넘어갈게요. 아니, 파업을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주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정치색을 다 치우고 주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무파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파업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한 변화예요. 환율에 대한 변화. 근데 그 환율 얘기는 쏙 빼고, 무파업을 했기 때문에, 파업을 안 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최소화가 됐고, 거기에 따라 3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다. 이거는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파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론 파업을 하는 것도 안 좋죠. 저도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다. 그럼 이거는 기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미 제목부터가 조금은 낚시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파업이 돈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파업보다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환율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짚고 가줘야 됩니다. 환율 자체가, 이 환율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환율 자체 2분기엔 얼마였다고요? 1,160원대였지만 지금 현재는 1,190원까지 올라왔네요, 평균적으로. 그럼 그 30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런 자동차 업종은 이런 10원, 20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자동차 환율이라고만 쳐도, 자, 뭐 밑에 환율 효과, 환율 효과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그 옛날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 때 10원이 변할 때마다 매출액이 4천억이 바뀐다 했어요. 그 정도로. 자, 뭐 지금 최근에 뉴스가 없는데, 그런 뉴스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환율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자동차 업종이고,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3분기에도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발표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왜 지금 주가가 주춤하느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나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란 거죠.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면 다시 한번 더 내려올 수 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린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이 컸고,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특징 곧장 한번 들어가 보시겠는데, 자, 1번, 이게 참 골치 아파요. 미중 무역회담, 부정적인 의견,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금리 적어놨는데, 제가 요거 금리는 오늘 아침에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뭐 얘기 나왔는데 뭐 뭐, 좀 위축됐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뉴스들이, 자, 보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성 자체를 못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뭐 지금 오늘 뉴스들 보시면, SCMP는 미중 실무 협상 성과 없다. 중국 언론은 담판 매우 힘들 것이다.
비관론이 속출한다. 시작도 전에. 그러면서 웃긴 거는 중국 증시 오늘 올랐습니다. 야, 이 뗀놈들은 믿기 힘들어요. 중국 놈들은. 일단은 지금 저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걸 확인하고 사느냐, 확인 안 하고 사느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항상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시장이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 시장은 매일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시장에 둬버리면 안 되고 우리에게 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왔을 때 우리가 캐치를,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저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저런 뉴스들도 보면 고지고대로 안 봅니다, 사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장 후반에 나왔던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는 일정이 축소되었다, 이런 뉴스만으로도 확 빠지는 거죠. 근데 일정이 축소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일정이 축소됐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축소된 걸 수도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버리면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단정 지을 필요 없다. 대신에 두 가지 길은 가르쳐 드립니다. 뭐냐? 자, 이번에 만약에 결렬이 된다, 또 제대로 안 된다, 할 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리, 우리 미국의 금리가 10월 달에 금리는 안 한다고 했는데 금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잘 된다, 그럼 안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안 해요. 다를 거예요. 지금 어차피 중국도 위안화 절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보면 환율을 낮추고 있어요. 거기 관세 부과를 했는데 위안화 절하를 해버리면 관세를 부과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이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도 같이 달러와 약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제롬 파월도 이상한 애매모호한 얘기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얼버무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롬 파월도 미국의 경기가 지금은 좋지 않다,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좋지는 않다, 다만 지금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결국에 얘네들도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시장은 큰 뭔가에 대한 쫄깃한 부분은 없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오늘과 내일 이 양일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지수를 잠깐 보시면, 자,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고가 권역에서 못 넘어갔던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했죠. 그 하단 내려오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미국이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이 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25,3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봐야 돼요. 그때는 된다면 신고가가 뚫습니다. 된다면. 뭐 지금 금리나 뭐 아래 공포가 살아나고 그런 것, 자, 상관없어요. 자, 2006년도에도 아래 공포가 생겼을 때 언제 또 다음에 주가가 꼬꾸라졌다 했습니까? 결국에는 2년 뒤에 꼬꾸라졌어요. 지금 2018년도 12월 5일 날 그게 발생했고, 2년 뒤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은 돼줘야지 시장이 꼬꾸라질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하고 난 다음이에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재선 때까지 미국 시장이 꼬꾸라지 버리면 트럼프 재선 못합니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를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번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시장 덮었다. 글쎄요. 자, 일단은 일본과 중국은 올랐지만 문제는 한국 증시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뭐였습니까? 오늘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다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또다시 매도를 나타내면서, 자, 지금 투신과 연기금이 시장을 상당 부분 방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장을. 자, 그 코스닥도
여기서 올매도, 오늘 개인만. 개인이 사면 어디가 오른다 했어요? 제약 빨고 오른다 했죠. 제약 빨고 오른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코스피는 올매도, 코비스 코스피는 기간만 샀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파는 건 이거 상관없어요. 파는 건 상관없고. 이제 이 뒤에 투신과 연기금을 좀 봐야 돼요. 보험도 좀 봐야 됩니다. 보험, 얘들 둘이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기관이 상당 부분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취했고 대신에 지수 자체가 오늘 외국인들이 과매도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올라가기 조금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지면서 더 빠질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런 자리를 좀 더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뭐, 제약바이오 때문에 오른 거죠. 제약바이오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인데요. 3번. 옵션 만기 후 폭풍은 없었다. 개인 수급 제약바이오. 옵션 만기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포지션이 확 이렇게 바뀌는 건 없었고, 다만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오늘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 종목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HLB, 그리고 헬릭스 미스, 올랐는데,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 이때까지 조금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조금 뒤에서 변두리에 있던 종목군들이 좀 올랐죠. 뭐, 파맵신, 그죠? 이런 것들, 오늘 하단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이제 좀 나타났었고요. 이제 조금 뒤에 있던 애들도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결국에는 이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 봐야 됩니다. 뭐 셀리드 맞죠? 셀리드 뭐 이런 것들 지금 하락이 상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아이고.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개인 수급의 제약바이오 움직이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마다 수급이 좋은 날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면 뭐 지금 애니젠 그죠? 애니젠이 뭐예요? 이게 펩타이드 업체죠. 펩타이드 뭐 단백질의 효소가 아미노산에 대한 효소, 그 안에 대한 또 그 뭐랄까요, 또 작은 단위 자체가 이제 펩타이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원료용 의약품이나 또는 우리가 바이오에서 이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갔다, 화장품,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펩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에 있는 유일한 뭐 바이오 업체나 뭐 그런 전에 그런 거였어요. 최초의 바이오 업체냐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아, 이게 이제 다음에 신문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종목을 제시했던 것이 이 애니젠인데, 오늘 너무 빨리 올랐네요. 그리고 뭐 셀리드, 그죠? 에이프로젠 KIC 이런 것도 오늘 반등 나와도,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반등 나오더라도 뭐 뉴질랩 이런 거 반등 나는데, 뭐랄까요, 이게 반등의 의미가 크다 뭐 그렇게 보는 건 어렵죠. 그냥 여기에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 이겁니다. 이건 지금 뉴질랩 같은 경우에도 자, 요 자리 지금 막혀 있거든요. 아까 전에 회원분들하고 같이 종목 봤던 건데, 요런 자리에 지금 막혀 있어요. 요 자리에서 지금 이슈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이런 것들이 세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손해보고 계신다 했거든요. 제가 그냥 들고 계셔야 된다, 그래도.
그래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런 거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주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급등 나온다 했는데 다행히 급등이 좀 나왔고 추가적인 부분도 나타날 수 있어요. 대신에 요거는 파는 거예요. 이건 추세가 갖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손해 안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조금이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거기 오늘 신라젠에 또다시 한번 빠져버렸는데요. 자, 신라젠 잠깐 보시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0원대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분봉으로 요런 자리는 이익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여기 저항이 조금 잡혀있거든요. 지금 요런 자리가. 15,500원 자리가. 그래서 이 15,500원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뉴스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오늘 신라젠이 뉴스가 나왔던 것이 당국이 미공개 정보 혐의 적극 보겠다. 검찰 수사 들어가면 주가가 그때부터 막 시끄러워요. 검찰 수사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삼성 퀀텀 닷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 나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퀀텀 닷 디스플레이 투자 소식.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나가지고 퀀텀단 디스플레이 얘기 나왔죠, 이제. 뭐, 지금 오늘 나와서. 네. 뭐, 지금 대형 OLED에 13조 투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산량 꾸준히 늘릴 것이다. 그 대형 OLED.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때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삼성의 라인들, 그러니까 그 장비 라인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차익 매물이 나와버렸어요. 오히려 지금 ICD라든지 SFA, 특히 이런 기업들이 이런 대형 OLED에 대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뉴스에 의한 차익 매물이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같이 분석을 해드리면. 자, ICD가 오늘 일단 차익 매물이 1차적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꼭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자,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봉을 잠깐 보시면요. 고가 권역에서, 우리가 오늘 고가 권역에서 거래가 머물러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뭔가에 대한 차익 매물을 내고 지금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가 자체가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한번 터지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하단을 찍을 때 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단에서.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익실현 매물로 보기는 힘들어요. 자, 그럼 SFA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FA 같은 종목군들도 어때요?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에서 지금 거래가 나온 게 아니고 고가 권역에서 저가 권역에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FA는 이런 건 이제 매집 패턴으로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가는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지지봉을 좀 찾으면 자, 그런 자리가 현재 이런 자리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그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지금 잡아서 가는 거죠.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탄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기업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SFA에 대한 주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차익 매물 자체를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은 투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료의 노출, 일시적인 재료의 노출이라고 볼 수 있되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전화 계속 들어오네.
자, 2차전지 실적은 어떨까? 주가 반등 가능한가? 했는데 우리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에 대한 소위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2차전지 분야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경쟁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업황 자체가 죽는 업황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업황 자체는 괜찮다. 다만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대형 업체들이 안 하는 거 없습니다. 2차전지에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뭐랄까 진입장벽이 낮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나눠먹기식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대신에 준수한 실적을 지금 발표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자리를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차트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자, 앞에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한번 휩쏘를 주고 올렸어요. 휩쏘를 주고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지지가 한번 이렇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빠지는데 빠질 때 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싹 붙어요.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매가 한번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릴 때 한번 봐야 됩니다. 또는 하단 자체를 본다면 하단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죠. 그런 자리가 4만원 밑으로 한번 내려와줘야 돼요. 이번에 한 38,000원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유자분들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죠. 지금 자리는 파는 자리 아니죠. 차라리 물타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이게 옆으로 행보를 하는 것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2차전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부터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자리. 요거는 지금 3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권역으로 해서 지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단계죠. 지지가. 그래도 여전히 고가 권역에 대한 저항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자, 요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41,000원 자리가. 그럼 오히려 지금 요런 것들이 돌아서더라도 상방이 막혀져 있는 요런 형태를 띌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물을 타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춰야 된다. 그리고 안 다음에 반등 자체를 지켜보면서 그 반등에 대해서 이익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뭐 자, 이런 것들도 지금 가파르게 반등 나오는데 자, 오늘 뉴스 나왔나 볼까요? 실질적으로 뭐 큰 뉴스는 없죠. 다만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다 봐야 돼요.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다는 게 아니고 꾸준한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커지는데 다만 주가에 이미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저가는 꾸준하게 존재를 하는 거고 고가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 보기 좀 힘듭니다. LG화학은요. 지금 이런 자리가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자리예요. 이런 거 실적까지 한번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은 늦지 않습니다. 미리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자 관심주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다들 이것도 최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인데요. 일단 SF의 반도체 많이 했죠. 사실 우리가 요거 여기서 한번 올라갈 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했고 그죠? 또 행보를 붙였는데 여기서 또 여기 올라가 또 빠졌고 아니 다시 한번 또 올라왔는데 힘은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 번 근데 빵 쳐주는 것은 여기서 꺾인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야 이제는 가준다 이래 보는 게 맞죠. 얘네들이 잠깐 올렸다 끝날 것 같으면 이 전봉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한번 해먹고 이래 빼도 되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주가를 지금 이게 이 평 자체를 역별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깨서 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렸다가 죽였다가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렸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짓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저는 이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네. 뭔지 아시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꾸준하게 이 키워드를 잡아가야 되는 종목군데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이것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팹리스 업체들 기억나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던 기업들을 한 번씩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3S.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인데 일단은 위에서 조금 시그널이 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요번에 2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설정을 다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권역 이렇게 화살표 딱 뜨죠. 하나의 매도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고가 권역에 이렇게 뜨고 이제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에 2기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지금 3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그림 자체가 계속적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기 교육 받으신 분들 요 그림 보면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죠?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그림이죠. 그런 그림 안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국화분 뭐 LNG 본행제, 저는 본행제 얘기를 하면서 동성화인텍보다는 항상 한국화분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처가 다변화있는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을 저는 봐요. 지금 하나의 부분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다. 기업이 조금 다변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카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화분이잖아요. 이 카본이 카본 신소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카본이 어디서 있냐면 전에 우리가 LG의 그 노트북 그램이라는 노트북 아실 거예요. 그램. 저도 그램 노트북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이 그램 노트북이 어때요? 엄청 가볍죠? 가벼운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것이 제가 카본 신소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부분도 이슈화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넷마블. 지금 사실 우리가 게임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넷마블은 그냥 가능성인데요. 지금 방탄소년단 여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여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우회 상장. 우회 상장이 여러분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우회 상장이 가능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모펀드도 그렇고 우회 상장 이런 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회 상장을 지금 방탄소년단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대 주주가 누굽니까? 2대 주주가 바로 넷마블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 실적에 대한 지분 가치가 좀 더 평가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봐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주가 만든 계산기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똑똑똑 들고 보면 뭐 고가가 이 파동은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12만 4천원대고 알지? 12만 6천원이고 8만 3천원대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10만원이 지금 계속 막히는 거거든요. 10만원이 지금 막히고 다시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10만원대 이번에 또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 11만 원, 12만 원 됩니다. 이 정도. 앞에 갭이 있던 자리죠. 이런 자리까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충분히 저는 요 정도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더라도 지금 상당하죠. 지금 한 14% 정도 오르는 거니까요. 그런 감안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바닥이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이익이 지금 혜택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아직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본격적으로 페이지가 좀 활성화 될 겁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 같은 유튜브 친정 같죠.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유튜브 팬들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의 홈페이지로 참고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0597916-8725번이나 1599-0709번으로 문의 전화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공개 방송과 그리고 마감 시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